마프라스팀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방탄소년단 B가 해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B는 청바지에 라이더 재킷으로 시크한 공항 패션을 선보이며 종합같은 비주얼로 공항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오늘 오전 전국도 카트르로 출국했는데요. 같은 날 오후에는 비가 또 출국하네요. 비는 프랑스 파리로 출국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어떤 일정으로 가는 것인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뭔가 큰 게 있을 것 같죠? 연이어 지난밤 비의 위버스 라이브 보겠습니다. 전날 아미와 약속했던 대로 지난밤 비는 위버스에 찾아와 아미와 함께 게임 방송을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자, 소리 켜도 되겠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는 태태, 방울토마토 먹으며 게임 시작. 살아남은 사람 딱 1위 뽑는 게임입니다. 다 잘 몰라요. 들 여기 캐시 충전 좀 많이 하셨네. 여러분, 캐시 충전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원래는 정국이랑 함께 게임을 하려고 했다는데요. 정국이가 나름의 사정이 있었죠? 원래 정국이랑 같이 크레이지 아케이드 해달라고 했는데 정국이가 부모님이랑 같이 있어야 된대요. 다음 날 정국은 카트르로, 비는 프랑스로 출국했네요. 우리 민남들 둘이나 빠져나가버리니 왠지 어수선하네. 와, 또 여기 민용기 메림이 있네. 용기 내기니 내기니. 모르겠고 그냥 얼굴만 봐도 재밌는 태영이만 보자. 어? 민윤기 메림이 탈락했나요? 탈락했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꺼주세요. 어떻게? 예, 꺼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꺼주세요. 알고 보니 다음날 출국하는 스케줄이 있는데도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찾아와준 곰돌이. 프랑스 일정도 많이 기대됩니다.